아, 그리고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그거를 좀 겪을 아니요, 뻔한 그, 아찔한 사고가 될 그건 뭐 뻔했어. 참, 근데 별거 다 그쪽 해갖고 왔네. 아,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, 저희가. 옛날 그걸 다 뒤져갖고 왔네. 요새는 그 자료도 좋죠. 인터넷에 다 올라오니까. 아, 그거는 이제 그뭐 우리 후배가 옷 사러 가는데 날 보고 자꾸 가자고. 근데 마침 저도 그때 그 티셔츠, 이제 골프장 어디 가야 되는데, 얘기해도 되나? 이제 좀 여자들이랑 이제 가야 되는데 좀 그래도 이쁘게 하고 다니고 이게 티셔츠를 멋지게 하고 싶어서 티셔츠를 하나. 너무 솔직했나? 자기가 가서 그거 사러 갔었는데 무지하게 덥더라고. 그게 이제 옷 티셔츠 파는 데가 2층이었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그 친구는 1층에서 이제 캐주얼 옷을 하나 양복을 사고 그 이제 그러고선 그걸 성격이 또 급해요 그 친구가 얼른 이걸 고쳐달라고 이제 하는 동안에 내 옷을 사러 올라갔는데 얼마나 더운데 잊질 못 숨이 막혀 백화점 예 그래 밑으로 내려가서 그 친구 보고 이거 안 되겠다고 어제 나갔다 나중에 옷 찾으러 오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커피숍이 있더라고 아 그럼 저기 가자고 저 커피숍엔 에어컨이 나올 테니까 하고 거기도 또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갔으니까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돼.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앞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가자고 가자고 아, 이 친구가 계속 찾아간다길래 그 친구가 서초동에 그 회사가 있었어요. 아니, 당신은 기사도 있는데 거기 가서 기사 보고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. 에? 좀 내가 좀 조금 짜증나서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군요 하고 해줬어. 해줘 돌아왔는데 무너졌어. 돌아섰는데 무너졌어.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? 뭐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정말 좀 큰일 날 생명의 뻔했네요. 은인이죠. 그분이 아주 지금 잘돼 있어요. 돈도 많고. 그렇군요. 그래서 저몇푼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.